약불로 해도 잘. 그 엄마한테 그 전수 받은 그 방식 그대로 한 거야? 예. 어 좋다 좋다. 방지 그 저기 좀 바꿔라 자막 좀. 예. 아사라지요? 그 초벌을 에어프라이어로 하고 바닥을 바른 팬에다가 그걸 조금 더 끄줘야 돼. 먹태 아니 먹태만 먹고 맥주 이런 거 없이 그냥 먹태 순수 먹태. 좋다. 오직 끝나고 이거 좀 먹고 뭐 할지 봅시다. 아직 코스트코 안 가봤어요. 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열광하는지 모르겠어. 코스트코에 이벤트 때문이라고 하긴 하던데 그 이벤트도 되게 미비한 수준이던데. 어 영도 묻힌 거 있네요. 아 진짜 싫다. 20대 여대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상. 예. 2020년도 20대 여성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상 1위로 뽑힌 영상이 제 영상이. 예. 불러. 뭐야 이게? 아까 그 납치당한 유튜버 아닌가요? 아 그 유튜버인가? 아니 나는 안타깝게 생각해. 꼴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야. 존맛탱이다 이거. 5개 받아왔어요. 바삭바삭하다. 맥주를 땡기는 맛이긴 한데 집에 또 맥주가 있는데 안 먹습니다. 왜냐 아침이랑 낮에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아침에 콩국수 항상 시켜먹는 데가 있는데 그 곱빼기 먹고 그러고 나서 낮에 찜닭 먹고 소화가 안 돼갖고 계속 누워있어가지고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지금 속이도 안 좋아 지금도. 배달할 때 코 라디오처럼 들었다. 11년 전에 군대 가기 전에 항상 보고 20살 때 군대 갔어. 힘이 되셔서 고마워. 방송 행복하게. 그래 고맙다. 매우 고마운데 아가리 닥쳐라. 매우 고맙지만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에 너의 일상에 어떤 힘이 되줬던 나에게 단 한 푼도 쏘지 않는 너는 개새끼야. 미안하지만 모르겠다. 이게 내가 또 뭐 인성이 안 좋니 어쩌니 하면서 지랄할 수도 있는데 솔직한 속사정은 그래. 나라는 캐릭터를 알고 내가 제일 좋아할 게 뭔지 알는데 그냥 단 몇 줄 너만이 느낀 너만의 어떤 내적 친밀감으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다가와? 아가리 닥쳐.
키모지. 결국 속은 으른 건지 알아서 진짜 형 때문에 충전함. 너는 아주 똑똑한 놈이고 너는 아주 잘될 놈이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진짜 의리가 있고 너는 진짜 인간이 댄데미가 된 놈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넌 성공할 거야. 외로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줬던 유일한 희망이었던 나의 방송이 잘 되게끔 너가 또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줬잖니? 나는 너의 이 만 원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할 거고 형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방송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힘들 때가 됐건 언제가 됐건 형을 찾아와. 알겠지? 그리고 네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얻고 가라. 내 역할은 그거야. 네 역할은 그거고. 만 원에 이렇게 바뀌냐고, 돈의 노예라고. 그렇게 됐어. 돈이 최고지. 응? 나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야. 그리고 그 나한테 그렇게 돈을 주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 더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지 오히려. 그래도 이 방송은 건빵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고. 다른 방송 어떤데? 건빵 취급이 어떤데? 건빵도 근데 그냥 뭐 좋게 진짜 표현하자면 소비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항상 하는 표현 있잖아.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예, 잠재적 고객이 있고 뭔가 지랄맞게 은큼하게 음습하게 음침하게 공격적인 채팅을 치면서 사람 기분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긁으려고 이렇게 채팅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또 이제 좀 지랄맞게 구는 애들?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안 그런 애들도 있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건빵에 채팅 치면은 0.1초 강퇴당한다고? 거기는 완전히 카스트 제도가 시행이 되었구만. 카스트 제도가. 다른 방송 그냥 뭐 특별하게 튀는 행동 안 하면 냅두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건빵 무시하지 마라. 니네는 편파적이어도 우리는 평등하다. 뭔가 걔 족도 아닌 걸로 저렇게 소속감 갖고 족도 아닌 걸로 자아의탁하는 새끼들 있어. 저런 새끼들이 제일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지. 제일 위선자들이고. 족병신인데 그냥 지가 뭐 대단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는 족병신 새끼지. 근데 그걸 깨닫기엔 아직 어린 나이야. 내가 봤을 때. 그래 저렇게 건빵이라는 거에 소속감 갖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 자, 근데 이건 확실해. 진짜로 싫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좀 지랄맞게 굴지 않으면 모두가 평등한 거지. 지랄맞게 굴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지랄맞나? 나 지랄맞게 굴지 않아. 선시비 걸지 않아. 절대로. 괜히 그냥 방송에 제일 쓰레기 같은 방송인이 누군지 알아? 바로 채팅창에 하얀 글씨 보이는데 아 씨발 건빵에 재수없게 채팅치고 있네. 이 비용신 같은 새끼. 야 안 보내고 뭐하냐. 아 씨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방송에 그냥 뗄감으로 갖다 쓰는 거야. 그거는 재밌게 하려고.
그게 제일 쓰레기 같은 방송인이야.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근데 내가 누굴 노리고 한 얘기 절대 아니고 그거를 자꾸 유추하는 사람들은 내 의도가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유추하면서 이거 누군데? 어 코트가 얘기한 거 누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야. 그냥 아예 이론에 가치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방송에 잠깐 우스개 뗄감으로 갔다가 사람 잡아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갈짓거리가 없을 때 그런 걸 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방송에서 할짓거리가 없으니까. 자, 절대로 뭐 타 방송인을 뭐 비난하고 비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면 내 방송 스탠스가 굉장히 평화주의적이 됐고 굉장히 저자극이 됐어. 그래서 막 누구 막 저격하고 막 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격을 당하면 당하고 뭐 누가 나한테 지랄하면 그냥 그러라 그래 하고 그냥 마는 거지. 굉장히 평화적인 스탠스로 바뀐 지 꽤나 오래되었다. 예. 누가 이제는 시비를 걸어도 아이 뭐 그럴만한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제는 누가 나한테 뭐 안 좋게 언급을 하고 뭐 그래도 그냥 넘어가 이제는. 그런 수준에 다다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평화적이지. 미안하지만 그 정도 아니라고?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난 내가 굉장히 평화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했어. 샤라웃 해준 거지. 굉장히 고맙지. 감사하지. 면이 살고 귀가 살아. 기분이 좋아. 근데 나 방송에서 티 안 내. 얘기하지 말라 그래. 누가 됐건. 누가 샤라웃을 해줬건 누가 칭찬을 했건 누가 뭐 방송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한테 좋게 얘기해줘도 그냥 그런 얘기도 조차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완전히 독자적인 노선 그 자체. 외딴섬. 그게 내가 추구하는 길이고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야. 외부적인 영향 절대 받지 않고 방송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도 타임? 있네. 이거 자동 재생 해놓게 그냥.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고기가 진짜 소고기인 줄 알아? 그럼 소고기 아니에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럼 소고기가 아니면 무슨 고기예요? 궁금해 죽겠지. 나도 이 고기의 정체를 알고 나면 네 표정이 어떨지 궁금해 죽겠어. 땜 진짜 맛있다. 이게 먹태는 신이 주신 은총이야. 먹태는 어떻게 다 알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알지 이런 걸? 누군지 어디서 활동하는지 완전히 기록을 해놓고 있네. 물소들. 아 근데 뭐 사실 만나주거나 내가 만날 일이 있거나 뭔가 내가 어떤 그냥
사람의 인연으로 스칠 일이 없잖아. 내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잖아. 근데 그렇게 무모한 것 같아. 크게 어떤 뭐 내가 그 사람을 소비하면서 기대치가 높지 않은 거구나. 그렇구만.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순수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 굉장히 인류애적이구만. 역행 보는 거랑 형 보는 거 똑같아라 그러는데 다르지. 내가 뭐 시력 쪽 뭔가 이게 보여주는 걸로 내가 뭐 만족감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 내가 뭐 되게 뭐 우아하게 방송을 한다. 나는 뭐 저들과 다르다. 뭐 나는 컨텐츠로 승부 보는 BJ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이 다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다르잖아. 스타일이. 시각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주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 미루니가 뭐야? 미미야? 미루니가 뭔데? 미루니? 미미야 저게? 어? 나 미미에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인데? 무슨 미미지? 관아님이 만든 노래. 아, 관아님 뛰어난 분이지. 그 조주봉 아저씨 노래 많이 썼잖아. 틱톡에서 엄청 유행이라고. 그렇구만. 근데 뭔 개요가 없다? 무슨 개요가 있고 뭐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미룬이라는 게? 밑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스 다 떨어졌다. 마요네즈 있냐? 마요네즈 형방 저 냉장고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마지막으로 먹태 먹고 거기다 넣어놨어. 근데 유튜브 시장은 진짜 개그맨분들이 확 다 잡고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재밌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저거 부른 건 나도 처음 본다. 개바삭바삭하네. 먹태에다가 버터에다가 맛소금 솔솔 뿌려가지고
그냥 고소 그 잡채야. 약간 태운 것도 있긴 한데 맛있네. 금방 다 먹어요. 진짜 맛있다 먹대. 원래 술안주들이 제일 맛있는 법이야. 아 그러게, 영화관에서 먹태를 안 팔까? 나도 그 생각이야. 진짜 시원하게 팝콘에서 갈아타줄 수 있는데. 아 영화관에서 먹태 팔면 진짜 좋겠다. 단가가 안 맞다. 최근에 에일리언 로물루스 너무 재밌게 봤고요. 쉬는 시간 신이 만든 시간이야. 뭔지 알지? 어릴 때 철없는 애들이 애새끼들이 작곡봉 차올라갖고 불협화음임에도 불구하고 막 불러제끼는 노래를 동영상으로 찍었을 때 그게 본인의 흑역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그거랑 같은 거지.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그거. 같지도 않은 노래 만들어 놓고. 아 나 천재인가? 애기 때나 할 수 있는 행동. 아 배불러.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알페야 정리 좀 해주라. 아 맛있다. 아 좀 태웠어 약간만. 너무 오버쿡이었다. 약간만 좀 덜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또 방송을 다시 재개하고 나서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이제야 뭔가 내가 아 내가 하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서야. 예, 처음에 적응이 안 됐다가 금방 적응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을 뿜어내세요? 그냥 흔히 역캠들이 하는 리액션이나 춤 리액션류 영상 같은데 약간 심포도 같은 거죠? 여우와 심포도. 어차피 저 나무에 맺혀있는 열매는 내가 나무로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저 포도는 쉴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라는 거는 존중할 수 있지만, 예, 좀 비난을 하고 뭐 비하를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모쏠들이 평가의 기준이 높다고. 4시 20분 이제 방종까지 1시간 40분이 남았는데
1시간 40분 내에 50을 2막을 깰 수 있을까요? 1시간 20분? 1막 깼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2막 깨려면 2막 깨려고 해도 한 3시간 걸릴 텐데. 아니 한 편에 그냥 한 막을 가지고 가려고. 난 그게 맞다고 봐. 이제 황군인가? 보스 게임들 듯? 2막의 보스가 황군? 그 유명한 그 호랑이? 사실상 진짜 최고의 뉴비 학살, 뉴비 절단기는 황군이라고 하던데. 2막의 보스라고 하던데. 딱까리 얘기해. 미케가 더 어렵긴 해. 곤봉으로 혼내주면 그만이야. 보스가 총 81개가 있대요. 보스가 총 81개가 있는 게 50이래요. 미쳤죠? 근데도 게임 가격이 6만 몇천 원. 정말 우리나라 게임사에서는 절대 나오기 힘든 그런 행보. 예, 돈 안 되는 거 안 하잖아. 서울대 나오고 온갖 엘리트들이 나오는 학과 뭐 학교 나오고 그래도 결국 게임 회사에 입사해서 나오는 게임들은 죄다 모바일류 게임. 돈 안 되는 거 절대 안 하잖아. 낭만 있는 행보를 가는 이 중국 게임사, 50을 만든 이 게임사가 참 대단하다. 사실 좀 부럽기도 하고 좀 그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실 돈이 안 되긴 하지. 뭐 천만 장을 팔았건, 몇 천만 장을 팔았건, 사실 그보다,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저기, BM으로 땡기는 돈이 훨씬 더 낫지. 뭐야, 제작비를 벌고 또 충분히 남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명성을 쌓을 수 있잖아. 명성. 저 업계의 어떤 그 리스펙을 받을 수 있잖아. 돈 많이 버는 거는 사실 리스펙 되기 힘들지. 저 업계에서는. 저 업계에서 뭔가 감흥을 주려면은 돈보다는 뭐 혁신적인 거? 그리고 정말 잘 만든 게임의 완성도? 그리고 뭐 그런 분량?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평가를 받는 건데, 50은 참 그런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좀 질투도 날 정도로. 중국에게 이제 이미 따라,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이겨버린 것 같아. 뭐 우리나라도 뭐 스텔라블레이드 있고, 피해거짓 있지만, 그 정도인가? 솔직히. 지금 50의 인기를 보면은 그냥 게임 개발자 게임사들이 이제 돈만 쫓다가 온 결과가 이제 중국에게 한참 뒤떨어지는 뭔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다. 50을 하기에는 내가 한번 방송 키면은 그 막 자체를 끝낼 때까지 해버려야 나도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50을 아싸리 내일 하죠. 내일 50을 하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일 방송해서 뭐 내일 뭐 할 것들 좀 해놓고 5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 1시간 반 내에는 못 끝내. 나는 끊어서 하기보다는 한 막을 한 방송으로 끝내야 돼. 나는. 예. 한 막을 한 방송으로. 1440p까지는 내가 필요하지 않죠. 제가 하는 카테고리 자체가 게임 방송이 아닌데. 그럼 뭐 하실 겁니까? 오늘 그냥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예, 오늘 뭐 이제 앞으로 방송할 거 워밍업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아, 겜비였는데, 어우, 대단하네. 능력이 참, 대단하네. 합방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아니, 나는 처음 봐. 아무튼, 아, 시끄러, 시끄러. 그만해, 그만. 부산 공항에서 봤는데 실물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아, 그때 저기 흠이 저 보러 장례식 갈 때 그때 옆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던 남자 세 명이었나? 예. 고맙습니다. 김해 공항에서 이제 막 힐끔힐끔 보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인상을 팍 써. 그냥 사진 찍기 싫고 그럴 때는 내가 인상 팍 써. 그러면 그냥 아우 팬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가. 근데 그냥 내가 좀 웃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 그러지. 그때 인상 팍 쓰고 있었지. 예. 아, 뭔가 가기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좀 피곤해서 좀 종료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뭔가 컨텐츠 하기에는 좀 피곤하고, 방송 끄기도 좀 애매하고. 최근에 새로 생긴 취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탁구입니다, 탁구. 예, 그, 랄프랑 탁구장을 다니는데, 지금 실제로 다니고 있어. 재밌더라고. 탁구가 재밌어. 그래서 탁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궤도에 오르게 되면, 예, 그때 이제 좀 방종하고 탁구장 가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방송으로. 예. 오공은 내가 오늘 이 막을 다 깰 자신도 없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질 거야. 그때 1막 깰 때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보스 막 원투에 잡고 이런 그 피지컬을 보여줬던 이유는 내가 그날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지금 50 2막 깨라? 그럼 나 4시간 줘도 못 깰 수도 있어. 그리고 나 스트레스 받겠지. 그리고 입국 따다면서 게임하겠지. 여러분들이 재밌을까? 재미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충분히 지쳤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내일 50을 2막을 깰 수 있겠다. 이건 약속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좀 일찍 가도 내일 2막을 확 깨는 거를 보여주고 또 그걸 또 풀영상 채널 업로드했는데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이랑 섞여서 나오니까 정확한 지표가 나오겠죠. 아, 코트는 게임 방송 공포 게임이 아닌 이런 풀프라이스 신작 게임 이런 거 종겜에 손대면 안 되겠다. 그런 지표값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3막부터는 내가 방송으로 할지 아니면 스스로 그냥 혼자서 취미로 할지는 봐야겠어. 아무튼 방송에 이제 그 접목해서 게임을 하려면 유의미한 어떤 그래도 풀영상 조회수가 나와야 되니까. 아이고 탁구채를 갖다가 사람한테 맞춰버렸네. 탁구를 제가 하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움직이는 거 워낙 싫어하고 운동을 안 좋아하는데 건강을 챙기려면 결국은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 몸에 좋은 거 아무리 먹고 뭐 야들 앞에 나 약 좀 주라. 약 먹어야 된다 형. 저녁약.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게 하려면은 탁구가 괜찮더라고. 형 치는 폼이 상당히 웃긴데. 예. 그거를 보여줘도 재밌겠지. 예. 그게 근데도 잘해요. 근데 그거 웃긴 폼으로. 내가
운동신경이 진짜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족구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운동신경이 진짜 좋아. 앞에 접두사가 잘못됐어요. 덩치 치고는 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가 있어요. 덩치 치고는이 아니라 그냥 운동 자체를 굉장히 그 능력이 좀 타고났어. 몸 쓰는 거에 대해서. 안 할 뿐이지 다만. 예. 안 할 뿐이지. 그래서 100m 15초는 언제 하시냐고. 100m 15초 인증은 진짜 이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좀 여유가 없어 갖고 안 했는데 다음에 뭐 한번 해 드릴게요. 100m 15초에 내가 그냥 뛰지. 한때는 뭐 13초 가까이 나왔는데 15초 그냥 뛴다니까. 그러니까 이 골프도 처음 쳤는데 125m가 나오고 방향도 정중앙으로 쭉쭉쭉쭉 보내고 그것도 4번 아이언으로 이 정도면 엄청 재능이 있더라고 하더라고 그쪽 어깨에서도. 아니 왜 잘하세요? 댓글이 그래. 골프 처음 쳤는데 30분 하고 나서 그냥 지 멋대로 치는데 아니 왜 잘하지? 처음 치는데 125m 보낸다고? 100m 비거리가 100m를 넘긴다고? 왜 잘하세요? 그러더라고. 볼링도 하우스볼로 180점. 쉽지 않지. 그래가지고 그 볼링장에서 사진 찍었잖아. 이벤트 했죠. 볼링장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우스볼로 140점 넘기면 아메리카노 한 잔, 180점 넘기면 피자 한 판. 피자를 받아 먹었잖아. 아메리카노 맨 처음에 받은 사람도 나고 피자 받아 먹은 사람도 나야. 이거를 이긴 그 깨진 기록이 없었다. 그 이벤트 당시에.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예. 네. 증거는 내가 방송에서 다 인증했지. 아, 제가 저 뭐 볼링장 갔는데요. 하우스볼로 제가 180을 치더라고요. 이게 흔한 경우인가요? 헐. 쳐본 사람들 알지. 미쳤다. 보통 남자 100점, 120점 하고 여자들은 80점 뭐 이 정도 하는데 보통의 일반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180을 내냐고. 스트라이크를 몇 번 치신 거냐고. 하우스볼로 180이면은 그건 거의 그냥 좀 탐낼 만한 그 인재인 거지. 그죠? 그리고 뭐 e스포츠 쪽에서도 좀 그런 게 있고 서든어택에서도 스나이퍼 TRG인가? 그 총 들고 예 폐줌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기 전에부터 이미 폐줌을 쓰고 있었으니까 다만 내가 남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예. 그때 뭐 한창 엄청났죠. 그때 진짜 내가 녹화라도 그러니까 내가 녹화라도 할 줄 알았으면은 어땠을까. 그냥 웨어하우스에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그냥 보이는 즉시 즉사. 예. 어느 팀을 가거든 1등. 채팅창에서는 핵 아니냐고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 예. 탁구도 재능이 있다. 축구, 야구, 농구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아, 근데 구기 종목은 이제 좀, 예, 자신이 없긴 해요. 지구력도 많이 요구하고, 지금 몸뚱아리로는 뭐 사실, 뛰기도 힘든데, 예.
한때 예. 한때 잘했다. 한때 잘했다. 서서 움직임이 많지 않은 스포츠들은 곧잘 하더라. 뭐 족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예. 그런 거죠. 족구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족구를 모르시는 거야. 족구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에서 받아주는. 예.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움직이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잠깐 빨리 움직이는 거지 뭐 그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예. 족구는 막 거의 그쵸 부동자세라고 봐야지. 많이 안 움직여요. 예. 수영도 좀 잘했죠. 옛날에는 어린이 수영부 출신이었고 뭐 가까운 섬 있으면은 그냥 대충 헤엄쳐서 가고 그랬어요. 애들은 배편 끊어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아이 그때 뭐 목포 살 때였으니까 예 뭐 주변이 다 저수지고 주변이 다 바다고 그런데 남해안이 거의 내 그냥 완전 내 나아발이었죠. 예 진짜 그랬어요. 또 집에서 반찬거리 없어가지고 미역 같은 거 필요하고 해초류들 필요하고 그랬으면 그냥 다 가서 따왔어요. 예. 장 안 보고 굳이. 그냥 뭐 잠수하는 게 그냥 늘상 일이었으니까. 예. 그 목포에서 완도까지 가는 것도 웬만하면 헤엄쳐서 갔죠. 배 타고 한 애들 아마 1시간 반인가 그랬으면 나는 뭐 한 2시간이면 갔으니까. 미친놈이었네요 이러는데 지금도 미친놈이에요 저는. 지금도 미친놈이고 앞으로도 미친놈일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저는 지금 미친놈이에요. 지금 약간 졸려가지고 개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내일은 좀 더 컨디션이 좋길. 아, 낮잠 야무지게 때렸는데도 방송할 만큼의 충분한 숙면을 취했는데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시간 되면 이제 좀 막 기력이 확 쇠해지네. 옌병을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게 바로 탁구다. 조만간 탁구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날씨도 좀 풀리고 그랬으니까 예.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좀 짧게 했지만 그냥 초읽기 워밍업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그래야 내일은 뭐 정확하게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방송을 하겠죠. 네, 오늘은 조금 짧게 하고 마치지만 내일부터는 조금 더 예, 이제 빡세게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오죠. 이제 그만 쉬어야죠. 쉴 만큼 쉬었는데. 예. 아무튼 뭐 흠이 일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급하게 또 이렇게 일이 생겨서 그랬지만은 좀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늦게나마 왔지만 이제 뭐 정리도 다 됐고 하니까 이제 방송 열심히 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녁에 11시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딱 14,000개 채웠으면 좋겠는데 예, 못할 거 아니까 그냥 갈게요. 씨발 놈들아.